남자들의 짠내나는 현실 토크쇼 취중 짠담 오늘도 시작합니다. 짠짠짠짠. 이건 또 뭔가요? 갑자기 떠오르는 그때 형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스라이팅 둘이 해가지고 형 때문에 우리 소주 광고 들어오겠다. 부피에 가면 갈수록 너무 과학적이지 않니? 좀만 따르면 되잖아. 예. 분명히 장치가 있어. 다른 거를 제외하고 남은 걸 먹으라고 할 수도 있어. 그럼 반절 어쩔 수 없네. 반반 따라야겠네. 딱 한 잔 정도만 따라.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제작진이 대중이 없어요. 제작진들도 모르게 밑에서 따르겠습니다. 그래. 아, 그건 너무 많지. 아, 근데 인가족 이렇게 해야. 따랐습니다. 방금 따랐습니다. 각자 좀 따는 거예요. 아니요, 같이 따랐어. 같은 마음으로. 이런데 네? 지금 물을 따랐는데? 아, 그 말하면 어떡해. 왜 이렇게 많이 따라도 그 와중에 한 잔 따랐어. 제사야 뭐야 이거? 어? 우리가 느낌이. 조금 따니까 좀 좋아하네 표정이. 아 잠깐만 잘못 생각했다. 에이, 근데 이게 많으면 이거 먹으라고 이게 많으면 이거 먹으라고 할 것 같다. 그럼 또 반반 반반이야? 아니야? 어 됐어. 됐어요. 했습니다. 뭐 워셔액 따르듯이 따르네 거기 술을. 시켜먹어. 아씨 오늘도 이겨야겠다 어쩔 수 없이. 뭐야 뭐 하는 거? 아 게임 하는 구나 뭔데? 림보야? 아니 근데 뭐가 매주 있긴 있네. 어? 노력하시네. 어 뭐가 매주 있긴 있어. 이게 뭐지? 야 좀 무섭다 이거. 아니요 저부터 하지 않을게요. 가위가위보 안 내면 진거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. 오케이 진상에 먼저 하는 거야? 이긴 사람 먼저 한 거지. 또 가스라이팅 하네. 아니 이럴 거면은 가위바위보 의미가 뭐가 있어. 아 그럼 다시 해. 뭐라 다시. 그럼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오케이. 시작. 와 이거 어렵다. 아. 알았어. 아. 왠지 나 꼴등 아닐 것 같아. 이게 시작. 어 엉덩이 움직인다. 엉덩이 움직여. 엉덩이 고생하네. 오 쉽지 않지. 아 야 이거 쉽지 않다. 내가 이겼어. 시작. 뭐야? 우리 게임 할게. 아니 꼭 상처를 받고 싶은 거야? 좀 부탁을 해보세요. 부탁까지 해야 돼요? 아 싫어 말고 안 먹. 형님. 우리 게임 원하나? 우리 게임 원하죠.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그 의리 게임으로 금시 초문인데요? 의리 게임. 예? 의리 게임 몰라? 아니 본인이 하고 싶은 게임 말고. 형님 무슨 소리세요 도대체 지금. 두 분이 조금씩 그래도 십질만 해주세요. 형 저는 오늘 사실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어, 금과 샤는 구분합시다. 누가 스케줄 다음에 스케줄 잡습니까? 린정. 어휴. 오 많이 드시네? 내가 얼음 맛있겠다 이거. 야 좀 인간적으로 좀 많이 먹어라. 솔직히 지금 목 말라서 먹는다. 좀 먹어라 하는데 좀 투가 거슬리네. 아니요 형님 드십시오. 오케이 알았어. 좋았어. 아 많이 먹었어. 아우스. 먹을게요. 그냥 빨리 간지가 난다. 어. 아 너무 쓰다. 아니 뱉었어? 안주 없어요? 모르잖아요. 에이씨 형이 너무 늦게 먹으니까 그 와중에 안주가 들어왔잖아. 뭐야 흘리는 게 더 많은데? 아니 잠깐만 에이씨 무슨 작전이야 이게. 아우 술 끊어야겠다 이제. 오늘의 키워드는 오 바람. 그래서 바람을 그렇게 불었어. 바람이 그러면은 주제가 바람이면 바람을 맞췄다가 있고 바람을 피웠다가 있고 바람이 불고 바람 같은 내 인생 부는 바람 아닐까? 아 이제 선선하게 바람 선선하게 저는 바람 하면 딱 바로 떠오르는 노래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. 다 같이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. 오 예. 이거는 바람이 딱 정확히 들어가네. 어 유나 씨의 그 바람.
아무도 만질 수 없는 기억의 바람 변해가는 거리에 다시 불어오며 잠깐 손을 흔들어봐 이루지 못한 채 멀어진 꿈들에 시간이 흐르면 내게 다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도 너를 향하던 마음도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 걸. 진영 노래할 때 멋있어. 그러면 바람하면은 이거지. 유명한 거 이소라 선배님의 바람이 분다.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.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 간다. 오. 아니 우리 다 그냥 바람에 대한 노래 하는데 혼자 여기서 왜 보이스 코리아를 찍고 있는 거야? 근데 우린 다 똑같은 바람을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. 그치? 게임도 그랬고 그치, 부는 그치. 바람이잖아. 그치. 근데 왜 이게 주제지? 주제 한번 공개해보지 뭐. 하나 둘 셋. 아~ 사랑과 전쟁. 그 바람이네. 그 바람을 폈다네. 바람 폈다네. 바람 폈다네. 바람 폈다네. 이거를 이렇게 가사를 두고 본 적이 없네. 가진 씨가 솔직히 경험이 많잖아요. 당한 경험. 네, 저번화에 엄청 이슈됐던 게 아, 그 도자기 이슈됐던 게 그 도자기 하면서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좋았던 기 장풍 같기도 하고. 좋았던 기 두 번 다시 바람 피지 마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 맞나요 이거? 네 맞아요 오늘은 언제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야, 아 근데 일단 우리 잠깐만 주제만 생각하고 우리 오늘 술에 대한 포인트는 전혀 소개를 안 했네. 자 오늘의 술은 안동 소주. 근데 안동 소주가 그 이름이 안동 소주고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방금 봤는데 40도라고 써 있는데 이 정도면 위스키 아닌가요? 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40도면? 우리 칼이 먹일 셈이었어요? 괜찮네 진짜. 일단 한번 우리 맛을 느끼기 위해 그럼 한 잔 먹어볼까? 한 잔은 그냥 먹어보자 그냥. 형님 뭐냐? 아 짠! 짠! 어때요?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이거. 싸갈바가지가 좀 없네. 아니, 먹는 거 아니었어? 아니 생소주 먹자고 네가 얘기해놓고 레몬을 타는 걸로 좀. 안 할래. 자 그러면은 이거 가사를 봤을 때는 바람을 폈다. 양다리 각자마다 기준이 있잖아. 왜 양다리를 바람 폈다고 할까? 그거는 그 위키백과에서 그 한번. 내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. 바람이라는 게 뭔가 상대방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나는 거잖아. 믿음을 이제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마음을 주고 뭐 이런 행동 자체가 바람 아닐까요? 그냥. 아니 안 되겠다. 한 잔 먹고 하자. 아 못 먹겠어. 왜? 너무 쓰지 않아? 근데 바람은 형 말대로 누군가 사랑을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약간 스킨십 같은 거 있잖아. 나는 그냥 밖에서 다른 남자랑 몰래 술을 먹었대. 그런 건 바람까지는 아니잖아 솔직히.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생기고 스킨십을 하고 스킨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음을 담아서 스킨십을 마음을 안 담아도 어쨌든 스킨십은 잘못된 거니까 친구끼리 막 아 오랜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
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지. 웃을 때 그냥 뭐 이런 건 괜찮거나 만났어, 반갑다요, 잘 지냈어, 이런 건 괜찮지. 다리를 만진다는 건가 이런 건 무조건 잘못된. 그렇지. 이런 마음 커넥션이 통하는 그런 관계여야 바람이 성사된다고 생각해. 일방적인 것도 사실 1차적으로는 흔들렸다. 솔직히 드라마나 영화 소재에 바람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.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는 일상적인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. 맞아요. 저도 많이 겪었어요. 바람을 펴봤나요? 제가 당해봤죠. 오늘 형이 주인공인데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. 오늘 2회 연속 주인공. 저번 주에 이어서 소개팅에 이어서 바람. 소개팅 얘기 그만하라고. 경험 있어요? 바람 당해본 아니면 펴본 적 있냐고? 네. 아니 없죠. 왜요? 왜요라뇨. 아니 보통은 없어요. 근데 일단은 우리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을까를 한번 되돌아보자고.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흔들린 적이 있다.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BJ라거나 뭐 역캠한테 별풍 많이 쐈다 뭐 이런. 별풍 그래서 많이 쐈잖아요. 누가 내가? 월 50씩 쌓여. 네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형이 버는 게 70인데? 그러니까 거의 80% 쓰는 거지. 이렇게 이런 픽션을 사람들이 믿는다니까? 네. 나도 오픈행 이러다가 나 혼자 안 죽어. 진철 오빠 감사해요. 아니야 진철 오빠 아니야. 회장님 오셨어. 회장님이야 이 자식아. 회장님.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이 BJ 좋아하다가 다른 BJ를 좋아한 적 있나요? What the fuck? 길 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. 지나간 사람한테 별풍선 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뭐. 아니 이 새끼는 무슨 계속 별풍선 얘기야. 에어드롭이라 써야 되나 에어드롭? 완전 찐이야지. 그럼 흔들린 적이 있어요? 있죠. 어릴 때. 그때는 뭐 이성에 대한 정확한 확립이 없으니까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디 갔을 때 근데 다른 여자 되게 이쁜 여자가 막 이거 유혹을 해와. 그럼 그거에 흔들리지도 않을 사람이 진짜 있을까? 사귀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해? 나 너무 갑자기 흔들려서 만났어? 근데 이 여자를 만나도 결국 다른 사람들 또 흔들린다는 거지. 시간이 또 흐르고 익숙해지고 그럼 누구를 만나도 결국 흔들리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모든 여자를 돌처럼 본대요. 그렇게 해본 적 있어? 있죠. 그래서 그냥 저도 뭔가 애인이 있을 때 다른 여자를 그냥 아예 그냥 여자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진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 혼자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관심을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약간 뭐라? 약간 이렇게 되는 그래. 것도 있겠지. 아니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좀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연인들이 서로 상대가 되게 그런 이성이 많은 자리를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.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. 김태희랑 연애를 해도 땡땡땡이랑 바람이 난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. 약간 이런 게 있잖아. 그냥 헛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지. 그렇죠.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내 옆에 있고 있으면 소중함을 잃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나 한잔 하자 그럼. 아휴. 여자친구 바람나는 건 난 알고 있어. 근데 얘기를 안 했어.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눈 감고 넘어가냐? 눈은 감고 넘어가진 않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해요. 나도 너무 내 스스로 바보 같겠지만 한 번은 용서해줄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. 아 글쎄. 아 되게 어려운 문제다. 어렵지. 왜냐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게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다음에 무조건 또 같은 실수를 하더라고. 근데 오늘 주제가 되게 생각보다 딥하네. 아니 이거 재미있을 수가 없어. 야, 나는 솔직히 재미없어. 취해 너무 독해 이거 술. 아니 화가 나. 막 이 얘기 듣는데도 난 더 이입하게 되는 거야. 너 그 얘기해줘 그 얘기. 뭐? 도쿄 야시장인가 경성 야시장에서 붕자붕자 한 거. 이거 진짜 재밌거든? 바람이 나서 헤어지긴 했는데 결론은 근데 그 전에 전초 작업이 있었어요. 자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뭐 자리를 한대.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만나게 해줘야 나도 누군가 친구를 만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갔다 와 이랬는데 그때 이제 동경 야시장이라고. 아 동경 야시장. 그래가지고 거기 그 술집이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한 8시간인가 9시간이 아예 없었어.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. 아니, 술을 잘 못 먹는데 그래서 나는 진짜 동경을 갔나 도쿄를 갔나 그래서 난 동경 야시장이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몰랐어 사실. 그렇지. 전화를 했어 내가 9시간인가 뭐 그때 한번 전화를 했는데 받는 거야. 몇 통 안 받다가 받았어. 근데 거기서 소리가 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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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니? 그러니까 아 오빠 동경 야시장이야 붕자붕자 근데 옆에서 갑자기 호루라기를 그러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붕자붕자 오빠 동경 야시장이야 야 요즘 동경 야시장에서 호루라기를 쳐불면서 이렇게 일렉트릭 노래를 이렇게 틀어준다고 이랬더니 갑자기 아 자기 친구가 아는 사람이 사장이라서 우리들을 위해서 클럽을 열어줬다는 거야. 드디어 7화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웃겼다. 그래서 너 어디야? 이러고 내가 이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. 사장님이 청담동 호루라기였다. 그러니까 옆에서 네 여러분들은 옥타곤에서 함께 옥타곤에서 그 친구가 결국엔 바람이 났어요. 네. 근데 상대가 바람을 못 피게 하려면
나한테 푹 빠지게 해요. 나도 되게 어려운 거야. 나는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최선을 다하면 안 돼. 오히려 나한테 막 안달이 나게끔. 그냥 어쨌든간 그 별풍선 얘기는 없는 얘기입니다. 아니 여러분. 내가 볼 때는 믿지 마세요. 아니 셔럿. 이 친구는 그 아니요. 별명이 열혈이에요. 아. 열혈 카진이라고. 6화 6화에서 7화 넘어가는 쿠키 영상 바로 브링 진철 오빠 감사해요. 백퍼 이거 백퍼. 진짜 이 친구들 미친놈들이야. 제정신이 아니야. 프레임 좀 그만해. 나 진짜 나는 앞으로 여자가 안 다가올 것 같아. 저는 있는 얘기만 합니다. 내가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었죠. 여러분들 전철민이 노래할 때 빼곤 다 비정상이에요. 네, 이 모든 얘기들 여러분들 다 믿지 마세요. 자 이거 편집해도 되거든? 이형 편집 안 해도 돼요. 이형 여자 진짜 졸라 많고 진짜 제일 쓰레기야 솔직히 말하면. 와 전철민은 나는 솔로다를 안 보는 이유가 솔로인 적이 없어요. 이 형은 환승연애 나가야 돼. 환승연애. 그치. 환승을 얼마나 잘하는데요. 근데 오늘 쓸 게 있어요? 마무리하자. 야 오늘 기분이 좀 쿨쿨해.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할게. 예. 바람을 알게 된 게 오히려 낫다. 난 이렇게 봐. 맞아. 차라리 알게 되면 그만 만날 수 있잖아. 근데 완벽 범죄가 있을까? 바람을 폈을 때 평생 모르고 끝날 수가 있긴 할까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지. 나는 없다고 생각해.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좋죠. 그래.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바람 피지 말고 바람 당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. 당연하게 취중 짠. 근데 그 여자가 형한테 만족을 못했나 보다. 아유 내가 볼 땐 열혈 맞아. 개소리야. 진철이 형 스트레이트하고 나 이 새끼 진짜 주제가 폭력이라든가 들었다 놨다 해. 니코니코니 아이씨.